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뭐 하나하나 가닥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요. 심지어 집권 여당도 그렇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국가 원로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오늘 뭐저 이재명이 뭐 소환 가면서도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는데, 네. 11시 축도한 상황은 내가 뉴스를 확인 안 하고 왔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개딸들을 동원했는지 뭐 그, 그건 알수 없으나, 네. 오늘 출석도 지 마음대로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간도 지 마음대로 원래는 하고. 토요일 날 나오겠다는데 검찰이 안 된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오라 그러니까 아니다. 아침에 민생 당무를 봐야 된다. 민생 당무. 아니, 이런 놈의 출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 대표가 웃으셨는데 저 무슨 놈의 말하는 민생 당무? 나도 어이없어서 민생 당무가 뭐 뭐가 민생 당무? 얼어 죽을 민생 당무에 누구 말 맞다나. 네. 근데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고 이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요것을 용어로 정리하면 내전 상태야. 내전 내전. 상태. 내전. 내전의 당사자와 무대는 여의도 국회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국민의힘당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내전 상태.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히 과반수를 장악했거든. 반을 넘는 과반수 과 반을 넘는 그러니까 170석을 장악한 대표가 이재명. 그걸 완전히 포로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상민 탄핵안 그이 찬성표 나오는 거 보면 표가 하나도 이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포로로 돼 가지고 오로지 국회는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걸 황폐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도 없고 합의도 없고 이런 정치가 부재한 상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윤 정권 때리고 검찰 때리고 법원까지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황폐화됐지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달라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네. 3월 9일 그게 사실은 전쟁이었거든. 전쟁의 그게 시작이었네. 내전이었는데 네. 그 3월 9일로 내전을 종식시키는 줄 알았다니.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자유민주 질서를 옹호해야 된다는 세력과의 이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 내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민주 세력이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게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내전이 이걸로 종식되고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국회도 대화와 타협, 비록 야당이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도 과감하게 수술되고 이를 기대했는데 또 상황이 지금 더 악화돼 버렸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국회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금수완박 2, 시즌 2. 예. 금수완박 시즌 2 예. 두 번째 금수완박은 뭔가 하면 검찰을 완전히 빨가베끼는 거예요. 네. 이재명 수사팀 열몇 개와 관련되는 이 수사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중앙지검 중앙지검, 예. 거기에 그 관련 이 검사들의 수사를 이게 못하게 하겠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 첫째로 모든 사건의 이 수사검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사진 예. 이걸 공개한다. 수사 담당검사 공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공개한다.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때의 피의자. 예. 지금은 제일 큰 피의자가 이재명이죠. 예. 그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피의자에게 검찰이 증거 모두를 공개 열람토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이 수사 담당 검사가 이게 편파적이거나 불법한 수사를 할 위험이 있을 때는 검사 교체 신청.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검사 교체하겠다는 거니까. 물론이죠. 네. 그다음에 더 노골적인 것은 수사 검사가 수사 진행 중에 피의 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에 공표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네 개거든요. 아.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검찰청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요. 네. 간단한 예로 보면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폭력배,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 이걸 사전에 다 누설을 해버리면 그게 붙들어집니까? 이건 오로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차라리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하라는 법률. 그러니까 특정인이라는 게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일련의 모든 수사는 금지한다. 금지한다. 그런 그거죠,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라. 차라리 거죠. 솔직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지금 네 가지 금수완박 이게 빨가벗기겠다는 거지. 예. 여기까지 대담하게 나가는 거예요. 대담하게.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강도가 말이야. 아주 대담하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협박하다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막 세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한 거는 절차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예. 예를 들면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은 이렇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기소.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해당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회가 따지질 않았어. 그렇죠. 예. 따진 일이 없지. 예. 그냥 본회의에 바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갖고 72시간에 그냥 가결 이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따져야 되나? 법사위에서 따져야 되거든. 네.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직무 행위가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법 절차를 생략해버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헬로윈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아니,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이 이 법률적 책임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그 탄핵 사유는 법률적 책임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법률적. 행정안전부 장관이 헬로윈 사건과 관계해서 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뭐가 있느냐. 따지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저게 우발적 사건이었거든. 네. 그 세월호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 볼 수 없지요. 그 선적 과적을 했다라든지 고착을 안 했다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운항상의 문제가 네.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발적 사건이에요. 네. 서울시내 곳곳에서 저런 일들이 막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탄핵 사유가 왜 미리 몰랐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미리 몰랐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 도의상 아니 그건 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 윤석열 정권을 막 공격하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 한 사람뿐인가 탄핵 대상에.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노리는 거죠. 아니, 한동훈도 암시하는 한동훈 장군도 노리는 한동훈 원희룡.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한번 막 던져보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거든. 마음대로 협박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협박한다.
이 사람 말고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쉽게. 아. 이게. 큰일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곽상도의 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심각한 반향을 그러니까 일으킬 것 같은데요. 정치자금법 위원을 빼고 김만배 일당과 유착돼가지고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네. 무죄 판결 내린 것은 네. 이 이재명이 꼭지점에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일련의 이재명을 향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이게 요만큼 큰 건 아니지만은 네. 작은 김을 뺐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면죄부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준 판결인데 네. 이건 전범 국민적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판결. 네.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뭐 판결을 길게 네. 분석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죄 이유가 이겁니다. 50억 퇴직금은 판결문에 그렇게 있어요. 네. 사회 통념상 과다한 건 틀림없다. 그런데 네.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5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4천만 원이었대요. 네. 그 기간에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인지를 몰라도 하여간 그게 지급된 게 2억이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이 퇴직한 것 같아요. 네. 그게 퇴직금이라고 준 게 그 곽상도 의원 아들하고 고런 또래 연봉 4천만 원이니까 네. 월 300만 원 조금 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다 하는 거는 그 판사 판결문에 사회 통념상 이게 많은 건 사실이다. 그거 예. 많다는 걸 인정했고 둘째로 곽상도 의원이 이것을 수수할 아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이럴 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직무상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이런 개발과 관계된 것에 이 직무상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예. 그 직무상에 연관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직무상 예. 연관이 있는데 이게 왜 뇌물죄가 아니냐 하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가 직접 번 건 아니다. 이건. 아버지 슬하에 있지 않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뒷배를 봐주고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독립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50억이 아들에게 간 것이지 아들을 거쳐서 아버지에게 갔다고 볼 수 없다. 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지금 그 네. 모든 신문에 이 판결에 대한 기사에 그 댓글에 아마 수만 글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이런 겁니다. 아 이제는 뇌물 받을 때 아 결혼한 아들이나 딸에게 갖다 주라 하면 전부 무죄 될 거 아니냐고. 그럼요. 이게 판결이 놀림거리 되고요. 아니 근데 이 판결이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름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한 이재명의 수사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마치 권순일이가 그 이재명 구해줬듯이 대법원에서요. 이번에도 곽상도를 통해서 곽상도 판결을 빌미로 해서 곽상도도 무죄 나왔지 않았느냐. 그럼 이재명도 뭐 별 죄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전부 이 법조계와 검찰하고 이렇게 이재명 팀하고 권순일이 매수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황으로 봐가지고 네. 충분한 의심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갖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대장동 일당들이 간단치 않은 세력이에요. 네. 김만배가 이렇게 무죄로 풀려나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이도 살고 또 배후에 50억 클럽 얘들도 산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듣는 게 있는데 네. 듣는 게 있고 내가 판단 그때는 총동원 됐을 거예요. 총동원. 네. 총동원. 총력체제로 총력체제로 동원된. 이번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에 부산대학교 그 이과대학 원에서 그 장학금 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었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딸이 결혼해갖고 독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 아,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이도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몰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법부마저 이게 내전의 한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굴러가는 걸 이 대표는 무슨 힘이 있어서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내가 뭐 좀 엉뚱한 질문인데 네. 이게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거기서 정책을 잘 펴고 국회에서 토론을 잘하고 세금을 잘 쓰고 적정하게 거둬서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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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민간의 힘이야. 네. 이게 60년대 70년대와 달리 80년대와 네. 달리 지금은 완전히 민간의 힘. 1993년부터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가 지금 7번째 대통령인데 5년마다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네. 전부 그냥 포퓰리즘적 인기 있는 것만 그냥 내세우고 대북에 퍼주기나 하고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게. 어느 정권이 간에 무슨 5년 동안의 장기 계획으로 경제 발전을 이렇게 시키고 문화 발전을 이렇게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 그걸 그 대통령 때마다 단계적으로 성공시켰고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은 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었나요? 전부 그냥 5년 토막내가 5년마다 그냥 발길질하고 예산 낭비하고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북한 바라기로 하고 말이야. 모든 정책은 거기에 맞췄고 탈원전하고 말이야. 감정적으로 탈원전하고 말이야. 일본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이야. 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전부 민간의 힘이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데 이게 지금 내전의 주역들이 국가발전의 회방꾼들이요. 네. 그렇게 해서 역적이지 역적. 국가가 가는 진로를 막고 그걸 깎아내리고 흐트리고 예, 역적들이죠. 낭비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 국민 정신분열증 집단적 정신분열증 현상의 초유에까지 이르도록 하고 말이야. 네. 이게 내전인데 이 책임을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게 좀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지 안전병이도 살리고 이게 눈먼 사람도 살려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했지 않냐 이거.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6.25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어찌 되냐 이거 좀 지켜달라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0.7%로 간신히 이긴 건 지켜주셨는데요. 그 절체절명에서 지켜주셨는데 이 그 사악하게 계속하면은 이제 때리실 때가 됐을 텐데요. 지켜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때리시거든요. 때릴 때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지켜줬는데 또 이러니까 이제는 심판에 하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내전 상태에 있어서 국민 여망에 따라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현재 정권 담당자입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죠. 예. 윤 대통령과 그 연항인 국민의힘 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면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 회방꾼들 국적적 요소를 가진 이 이재명 민주당 일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과학적이고 융통성 있고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는 물론이지. 네. 용기도.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를 왜 이렇게 검찰이 오래도록 끌고 있느냐 이거지 그게. 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38 전당대회도 좀 좋게 치를 수 없느냐 이 사람들아.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회방꾼들이 이러니까 이게 집권당만이라도 국민의 민심을 잘 추스려 가니까 믿음직하다가 왜 이걸 못 보이느냐 이 사람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어? 오늘은 뭐 38 전당대회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까지 네. 이제 끌어내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좋은 모습으로 최선을 정말 다하고 있느냐 말이야. 어? 참 답답합니다. 가령 대통령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생각과 대통령이 내뱉은 말을 참모들이고 그대로 뭐 누구는 회방꾼이다 예, 정권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석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꼭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세밀하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기민하고 영리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이재명 일당이 이게 쏟아내고 있는 내전 상태 종식에 말이지 우군을 강력한 우군을 형성해갈 힘을 집권당의 윤 대통령과 그 연항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네. 말이야. 그 마지막으로 그 곽상도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 우리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김만배와 권순일이 결탁해서 여덟 번이나 만나고 그다음에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을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고리가 작동을 했는데 이번에 곽상도를 무죄로 만들면서 뇌물 무죄로 만들면서 대장동의 수사가 그냥 이 저 별게 아닌 걸로 막 이렇게 물타기 하는데 사법 거래 같은 게 우리 저 권순일과 저 김만배하고 사법 거래가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잖아요. 여덟 번이나 만났고 의심을 하는데 혹시 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곽상도 무죄의 뒤에는 뭔가 그런 거래 내지는 뭐 뭔가 이게 음습한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권순일은 네. 이 이재명을 면죄부를 주는 공직선거법 무죄 네. 평결을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임기가 끝나서 바로 네. 화천대유에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먹다가 들통이 나가 지금 그건 안 받아먹는다고 그러는데 55 클럽 그거는 별도로 또 55 클럽 멤버란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55 클럽 멤버라고 하는 것은 자금 추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 그 아이를 하더라도 이게 그런 판결을 하고 두 달 만에 임기가 끝나고 화천대유에 바로 고문이 돼서 1,500만 원씩 받았다는 이 1년에 40만 하더라도 그 이해 충돌이고요. 예.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 이거 곽상도 말입니다. 이거를 뇌물 무죄로 준 게 50억이 아들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뭔가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우도 또 무슨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네. 분명히 55클럽 멤버 중에 하나라고 다 인정돼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퇴직 직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이다. 아니 고문이란 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놈 고문입니까? 그냥 이름 걸어놓고 그걸 뒷배를 봐주고 그런데 이거는 앞에 그 편결 무죄 편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니까 이거 뇌물이지 뇌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뇌물인데,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 예, 뇌물인데 뇌물이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했잖아요. 이 1심 판결 여기에도 무슨 사법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몫이야. 아. 검찰 몫인데 이게 2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말이야. 네. 일단 김을 살짝 빼놨는데 그거 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응원하고 믿어보겠습니다. 예.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